시작하겠습니다. Every day during lunch. 제미야. 뭐야? 제미 enjoy a soft drink and has a decision to make. What should he do with the empty can? 매일 점심 쳐먹으면서 제미는 소프트 드링크를 즐긴대. 이렇게 마신다는 거지. 그리고 결심한대. 만들기로 결심한대. 이 위드는 웬만하면은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세요. 함께로 해석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빈 깡통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Many people would answer. 많은 사람들은 대답할 거래. Recycling. 재활용해. 그것은 obviously 분명히 recycling is good for many reasons. 재활용은 좋대. 많은 이유 때문에. We can reduce the amount of trash thrown away, use less energy than we would to make new products and conserve natural resources by recycling. 우리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대. 근데 어떤 쓰레기야? 던져지는 쓰레기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대. 그리고 컨서브, 절약할 수 있대. 자연 자원을, 천연 자원을 얘기하는 거 있지? 뭐 함으로써? Recycling, 재활용함으로써.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글은 그럼 뭐 재활용하려는 글인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however가 나오면서 글이 반전이 되지. Recycling is not a perfect way to manage waste. 재활용은 is not a perfect way. 완벽한 방법이 아니래. 근데 뭐 하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야? 쓰레기를 다루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래.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뭘 예상할 수 있겠어? 그 좋은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it still requires a large amount of energy to purify used resources and convert them into new products. 재활용은 여전히 요구하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요구한대. 뭐 하기 위해서? purify 하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자원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쓰레기들을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What about trying to creatively reuse or upcycle? 잘 봐봐. 컴퓨터 찍고 5억을 나오면은 즉 이렇게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은 What about ING는 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시도해보는 것이 어때? 재사용,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때? 즉 업사이클 하는 것이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업사이클. 인스탠. 대신에 업사이클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지. This new approach is becoming more popular since it is eve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than recycling. 이거 혹시 색깔 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다른 거 보고 있어. 꺼주세요. 이 새로운 접근법은 되고 있는 중이네. Popular는 인기 있는 유명한 이런 뜻으로 외우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뜻으로 외우셔야 정확한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대. 뭐 때문에? 그것이 This new approach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기 때문에 뭐보다 재활용하는 것보다 마치 뭐 게다가 it can also be fun. 그건 또 재밌기도 하대. Here are some inspiring examples of how people have creatively upcycled or upcycled old used things. 여기 몇몇 영감을 주는 예시들이 있대. 근데 뭐에 대한 예시야? 어떻게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오래되고 사용된 물건들을 업사이클 하는지에 대한 예시들이 있대. 됐어요? 그럼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야? 그걸 정리하고 봐야 돼. 소재가 뭐야? 업사이클이다. 그러면은 내가 정규 때 이런 얘기를 해줘. 잘 봐봐. 그러면 모의고사 20번부터 23번까지 나오는 문제가 보통 20번부터 24번이지. 21번부터 24번, 자, 21, 22, 23, 24, 혹은 20, 21, 22, 23 이렇게 나오. 둘 중에 하나로 나오지. 거기 나오는 문제가 뭐야?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이 네 가지 패턴의 문제가 나오지. 얘네들이 답을 물어볼 때 그 답 안에는 반드시 이 소재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정규 때는 얘를 메인 서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은 어차피 나는 넷이라고 파이파이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소재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이 답이 되는 보기 안에는 반드시 업사이클이 들어가야 돼. 왜냐? 이 글이 업사이클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한 번씩 버퍼 포인트랑 궁금 포인트를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지금 제이미가 즐기는데 그 즐긴다라는 동사는 헤드랑 여기 병렬로 연결돼 있죠. 이거 체크하시고 얘랑 병렬입니다. 그 다음에 이 what은 지금 의문 대명사로서 여기는 이 두의 목적으로 쓰였어. 내가 what이랑 뭐랑 구별하라고 했지? that이랑 구별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는 절대 that이 들어갈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 지칭하는 대상이 the empty can이지? the empty can. 그죠? 그래서 단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hrow라는 동사는 던지라 라는 뜻이지. 동사로. 그래서 얘가 분사로 바뀌었을 때 throwing 혹은 throw은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throwing은 던지는, throw는 던져지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분사 문제의 태그를 따질 때는 누구 기준으로 따지라 그랬어? 수업했지? 나 혼자 한 거 아니지? 수식 받는 명사 기준으로 알았지? 그럼 얘가 수식 받지 지금? 쓰레기가 던져? 쓰레기가 뭘 던지셔야 돼? 던지겠죠? thrown away. PP 체크하시고 문법 문제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an, reduce, use, 그 다음에 conserve, end 하고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구조 아시죠? 덩어리, 컴마, 덩어리, 핸드, 덩어리. 그죠? 지금 그 구조예요. 여기 있는 이 덩어리는 어떤 품사든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떤 경우나? 동사인 경우다.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사. 얘는 접속사의 접속사가 아니야. however는 접속사의 접속사가 아니야. 아니에요. 접속 부사예요. 접속사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붙어서 절을 이끌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봐봐. 뭐 붙어 있어? 컴마 붙어 있어? 얘는 부사예요. 얘는 절을 이끌 수 없어. 하지만 의미는 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접속 부사를 넣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사 배우지?
연결사 배우지. 그래서 그 연결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바꿔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리 안 해줄게요. 다 외우셨을 테니까. 그죠? 여기에 역점의 의미에 접속 부사가 들어가면 돼요. 혹은 이 콤마를 없애버리고 이 점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접속사로 연결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일선 리사이클링을 지칭하고 있는 거 체크하시고, 당연히 여기는 이 이자리에 뭘로 함정을 팔 수 있어? 대입 함정 팔 수 있겠지? 그치? 복수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봐봐. 자원이야. 자원인데 자원이 뭘 사용하겠어? 아니겠지. 우리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거겠지. 수식 받는 명사 기준으로. 그래서 used car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 중고차라고 하잖아. 그치? 사용된 자원들. 그리고 잘 봐봐. 얘는 정말로 함정에 빠지기 쉬워. 왜? 이 require란 병렬로 이어졌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랑 병렬이 아니라 누구랑 병렬이야? 얘랑 병렬이야. 그죠? 체크하세요. 얘랑 병렬이야. 체크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reativity가 나와요. 싹 좀 지웠고 creativity가 나오는데, 지금 얘가 trying의 준동사지,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 쓰인 거지.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 여기에 형용사 쓰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ecome 동사 진행형이지. popular 고 형용사 뭐 여기 부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동사나 어떤 이 형식 동사의 보어는 반드시 명사나 형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단락을 대표하는 일반적 진술을 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되게 널리 퍼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야?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 비교급 강조표현이지? 근데 뭐가 안 돼? 베리가 안 돼. 베리를 바꾸면 안 된다고. 얘는 다 되는데 베리를 바꾸면 안 된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기 때문에, 업사이클이니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기 때문에 인기를 그 널리 퍼지고 있다는 거야. 이 단락의 핵심이야. 이 단락의 핵심이야. 뭐라고? 업사이클이니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널리 퍼지고 있다는 거야. 소재는 업사이클이고 요지가 뭐야? 업사이클이니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이게 요지예요. 제가 독해 수업을 나름 재밌게 하고 있나? 나름. 근데 내신은 정말 재미가 없어. 재훈아, 너 속으로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거는 우리 많이 가진 한계 때문이야. 단어를 빨리 외워. 알겠어? 근데 안타깝게도 네가 단어를 외운다고 해서 내가 고1 알바는 안 하겠어.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반 애들이 다 버스질이 되는데. 그래서 재훈이한테 좀 미안해. 나 원래 두 계속 되게 재밌게 하거든. 절대 해석해주지 않아. 해석은 너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답만 찾는 방법만 딱딱 알려줘. 근데 내신을 그딴 식으로 공부하다가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지. 변형 포인트 볼게. 제목 문제로 나올 수 있어. 환경 친화적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
업사이클링 이 이제 재활용이 가진 한계를 이제 업사이클링 있고 땡땡 이렇게 해놓고 재활용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가 처음에 재활용도 좋지만 그거 말고 업사이클링 하라고 그랬어. 그 이유가 뭐야? 환경 친화적이고 재미있으니까. 그치?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지. 그리고 저기 뭐야, 얘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연결사 문제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however는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부분을 빠뜨릴 수 있거든. 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뭔가 하나 다르게만 내면 돼. 앞에 있는 내용하고 뭔가 하나 다르게만 하면 돼. 내용이 다르지 않아도 돼. 뭔가 하나 다르면 however를 쓸 수 있어. 됐죠? 기회가 된다면 재밌는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어. 고등부가 전담자가 된 이상 그래서 우리 재훈이를 빨리 반으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근데 반으로 중학생 반으로 이러고 있어요. 어지러지래요. 어지러지래. 너댕이 더 들려. 뭐요? 더 들려. 너 솔직히 숙제하면서 너 집에서 숙제할 때 뭔가 숙제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전혀 없잖아. 그냥 하면 되지 뭐. 그치? 그 왜 그런지 알아? 양이 안 많아서 그런 거야. 쫄려야 돼. 숙제는 쫄려야 돼. 숙제의 어떤 값어치가 있으려면은 고2가 아닌 이상 고2는 별로 할 것도 없잖아. 고2는 할 게 많아. 그래서 쫄리면 안 돼. 고2는 쫄리면 안 돼. 숙제하면서. 그래서 숙제를 했을 때 적게 내준다, 일부러. 근데 고1은 만약에 문과예요, 이과예요? 문과 수업? 문과는 쫄려도 돼요. 이과예요? 이과 갈까? 이과는 쫄리면 안 돼. 이과는 고2 때 모든 공부 시간을 어디다 쏟아야 돼? 어디다 쏟아야 될 것 같아? 수학에 쏟아야 돼.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고2 때야. 자연계는, 이과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해놔야 돼, 너는. 그 자연계, 이과 갈 거면. 근데 문과는 괜찮아. 시간 나면 돌아. 시간 진짜 나면 돌아. 근데, 저 꿈 바뀌면 문과 안 갈 거예요. 근데 그럼 그때 가서 하세요. 쫄리, 숙제를 할 때, 고1 때는 숙제를 할 때 쫄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쫄린 적 없지, 한 번도. 내 숙제가 아니고 단 한 번도 쫄린 적이 없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국문서 숙제를 내주는데 너는 그거 보자마자 이미 다 아는 거고. 그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문제 주제 푸는 거랑 단어 외우는 건데. 데이 두 배로 늘려. 그래야지 너 쫄려. 데이 두 배로 늘리면 쫄릴걸? 개 쫄리지. 단어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건데 쫄리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조재훈 씨. 어?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단어를 그걸 외우고 있는 게 말이 돼? 진짜 내가 본 애들 중에서 개이 제일 커. 독해 실력이랑 단어 실력. 영원히 기억이 남을 것 같아. 트위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독해 실력이 그 정도인데 어떻게 지금 뭐. 진짜 외우고 있는 단어 보고 경악하지 못했어요. 얘 나한테서 할게요. Recycling a seemingly useless object can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that is useful for everyday life. Upcycling을 통해서 겉보기에 쓸모없는 물건들도 물건이 can be transformed. 여기는 빨간색 안 되겠지? 빨간색 체크하세요. 전환될 수 있게. 뭐로 전환될 수 있는 거야? 여기도 왜 빨간색 안 되겠냐? 개판이네. 완전히 다른 것으로 전환될 수 있어. 봐봐. 지금 빨간색 안 되있으니까 이건 지금 설명할게요. 얘는 수동태 체크하셔야 되고, 물건이 뭔가 변형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1으로 끝난 애들은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더라도 앞에서 수식을 못해. 그지?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different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죠? something different 해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전환될 수 있대. 그지? 뭘 통해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What do you think can be done with old trucks, classic bags, and plastic inner tubes? 이렇게 물어본 거지. 너네, think, 필링이 스펠링이 약한데. 항상 여기가 고민이야. 예일까, 예일까. 유이프 그거 맞냐? 오, 다행이다. 그 다음에 게스 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걔네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돼 있을 거야. What can be done? 이거랑 Do you think? 얘네 합칠 때 그치? 얘를 뭐 앞으로 보내야 된다 뭐 개소리 하잖아. 그지? 잘못된 거야. 그냥 이게 삽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at can be done?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 너네 관계사도 예를 들어서 뭐 목적격이든 주격이든 상관없이 거기 뭐 I think 이런 거 들어갈 때 있잖아. 그지? I think 하고 뭐 동사 나오던가 그걸로 함축하잖아 보통. I think 하는 다음 주격 관계사인데 I think 해놓고 동사 나오고 해가지고 삽입절로 함축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돼. 네가 생각하기에 무엇으로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얘가 주어지? 그치? Can be done. 그치? 수동 때. 무엇으로 될 수 있을까? 뭘 가지고? 오래된 트럭트랩이랑 카스틱 벨트랑 바이시스크 이너튜브를 가지고서 무엇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거 없어요. 그리고 이딴 문법, 이거 잘못된 문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학생이 아닌 이상 이제 덜 사용을 안 물어봐요. 얘가 삽입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these things look like trash. 개별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쓰레기처럼 보인대. 아니야, 합쳐가지고 쓰레기일 거야. 농담이에요. 그러나, we look, imagination 얘가 좋아지? 나 이거 발음 못하겠어. 아무튼 이 형제 얘네들이 repurpose 용도를 바꾼 거야. 그것들의 용도를 바꿨대. 뭐에 대한? 뭐로? something totally new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그것들을 다른 용도로 만들어버린 거야. repurpose purpose는 목적이잖아. 근데 이제 동사로 쓰였으니까, 의의가 붙었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지. very strong bag. 즉, 매우 강한 가방으로. 다른 용도로 만들었대. 그게 뭐라고? 매우 강한 가방으로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저걸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혹시 지난 시간 설명했어요? 안 했지. 잘 봐봐. 얘랑 얘는 기능이 달라. 같은 줄 알았지? 네. 얘는 상술 구현의 의미로 쓰여. 근데 얘는 달라. and, or, but. 즉, 등이 접속사로 쓰여. 근데 얘인지 어떻게 알아, 선생님?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문맥에 따라서. 근데 얘는 상술 구현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용도로 썼다 그랬잖아. 근데 다른 용도가 뭔지 우리 모르지. 그래서 구현 설명을 해준 거야. 매우 튼튼한가 봐. 됐어? 그 다음에 These bags are perfect for bicyclists going to work every day in all kinds of weather. 이 가방들은 완벽하대. 누구에게 완벽하대? 자전거 타는 애들. 근데 어떤 자전거 타는 애들이야? Going to work. 일하러 가는 자전거 타는 애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모든 어떤 종류의
봄이나 날씨에는 자전거 타고 일하러 가는 애들에게 굉장히 어떤 필요성? 어? 아니요. 어, 잘 몰라요. 뭐 비는 아니겠지. 카인즈라고 했잖아. 잘 몰라요. 우비스 타는 애들 있어. 멋있나 하는 애들. 마찬가지로 a man named Kyle Parsons and Inspectors have been creatively reusing old motorcycle tire from Bali,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생긴 일. 뭔지 모르지? 조이성 나온 드라마인데 이게 완전 옛날 나온 드라마야. 10년도 더 됐어. 마찬가지로 어떤 남자인데 Kyle Parsons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남자와 그의 파트너가 have been creatively 창의적으로 재사용하고 있대. 뭐를? 오래된 모터사이클 타이어. 근데 그 모터사이클 타이어가 출처가 어디야? 인도네시아의 발리래. 됐어요? 어, 인도네시아 발리로서부터 오는 그 모터사이클 그 타이어, 쓰레기들을 재사용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A shocking number of tire gets thrown away there every year and they are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since they cannot decompose or be recycled. 충격을 주는 타이어 숫자가, 충격을 주는 많은 타이어들이 매년 거기서 버려지고 있대. 그치? 이 GetPP는 BPP라고 보시면 돼요. GetPP, BPP, BecomePP 다 똑같아. 수동태야. GetPP, BPP, BecomePP. 버려지고 있대. 그리고 걔네들은 심각한 환경 문제네. 왜냐하면 걔네들은 분해되거나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래.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슨과 그의 팀은 turning down 그것들을 바꾸고 있대. 뭐로 바꾸고 있는 거야? 샌들비창으로 바꾸고 있대. They then use canvas and natural material to make the other sand parts. What great use of resources? 걔네들은 사용하고 있는데 캔버스랑 어떤 자연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대. 뭐하기 위해서? 다른 샌들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What great use of resources? 거기는 그 이거는 밑에 내가 문장을 써놨어. 보이지? 성관계에 걸쳐서 얘가 만들어진 거야. 알겠지? 감탄사야. 얼마나 훌륭해. 이런 뜻이야.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잘 봐. 유즈베스 형용사지. 형용사에 누가 수식했어? 부사가 수식한 거야. 여기에 형용사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얘를 수식하라면 부사 형태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봐봐. 지금 얘가 단수지. 그치? 그래서 얘 단수 썼지. 관계대명사. 그치? 단수 썼잖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동사의 보어. 여기 부사 쓰면 돼, 안 돼? 여기 부사 쓰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말하는 these things는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 나와있는 old truck tracks, casting dice, ice in a tube, ice cube in a tube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복수로 말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이 imagination은 가상명사야, 불가상명사야? 셀 수 있어, 없어? 우스테지. 그래서 누구를 수식했어? 리더를 수식했지? 그지?
다녀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지켜본 입장이 더 먹히지 않을까? 그지? 이제 다녀보면, 그러면 이제 너네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너네보다 동표고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요. 동표고는 쉬운데 쉬워요. 동현이 형이 뭐라 그랬어? 시험문제 뭐라, 뭐 어떻대? 저희한테 쉽다고. 지만한테 쉽다고? 저희한테. 그럼 잘못이 알았어요. 시험. 1등급이야. 1등급이야. 어? 아니에요. 너희들 1등급 나올 거야. 안 배워. 저빨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 가세요. 안 배워. 열심히 하면 1등급 말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자, 지금 얘가 주어지? 근데 이제 주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가려져 있어. 얘 동격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동사. 지금 얘. 단수. 그지?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있으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얘는 뭘 받은 거야? 여기 앞에 있는 얘네들을 받은 거잖아. 그지? Did things를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대응을 받아야지. 그지? 그 다음에, something new. 뒤에서 시켰지? 그지? Something new. 그지? 아까 something different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뭐, 알아서 잘 하시니까. 지금 다음 성적도 여러분이 제일 좋아요.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 편해. 너무 편해. 알아서 잘하고 있지? 어, 알아서 잘해. 난 그냥 수업만 잘 해줄게. 자료 너도 네가 알아서 다 풀어. 어. 그 내가 막, 그 다른 반처럼. 아, 숙제 안 하면, 라고. 면담도 한 10분 하고. 뭐 이런 거 필요해? 그거는 널 무시하는 행동이야. 그지? 그건 졸라, 그 무시하는 행동이잖아. 그지? 숙제 검사하고. 나 숙제 검사 너 해야 돼? 하세요. 그럼 나 안 하면 안 할 거야? 숙제 검사 안 하면 안 할 거야? 동현이랑 지훈이는 나 숙제 검사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 왠 줄 알아? 알았어, 다 살려. 숙제 내주고. 알았어, 하고. 근데 가끔 남용하긴 하더라고. 안 하니까, 어?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 착한 새끼들이라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선생님, 저 근데 그거 좀 일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싫다니. 그래서, 잘 봐봐.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얘 지금 분사란 말이야? 근데 수식은 누가 받아? 얘가 받지. 그럼 얘가 타는 거지? 그러니까 ing 쓴 거야. 그지? 뭐뭐 하는. 그지? 그리고, 이 카일이 아니라 이 남자도 이 남자가 이름 짓는 거야? 아니야, 이름이 지어진 거야. 그러니까 네임드 쓴 거야, DP로. 그지? 반드시 수식 받는 명사 기준으로. 수식 받는 명사 기준으로 판단한 거야. 그 다음에, 쇼킹, 타이어. 봐봐. 타이어가 침대고 받아? 그럴 수가 있어? 선생님, 타이어를 이렇게 두드리면 침대고 받잖아요. 그 충격이 아니에요, 지금. 어? 그 충격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충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정신적인, 충격,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충격적인 타이어의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샥도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타이어가 그냥 이런 건데 사람인데 사람 이름이 타이어야. 근데 그 타이어가 타이어 씨가 충격을 받은 거야. 말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이 데이는 지금 누구 받은 거야? 이 타이어 받은 거지. 그치? 그리고 이 데이도 타이어야. 그치? 근데 지금 얘 봐. 삐딱하게 내가 불편하지. 바퀴를 나갔어. 그런 거야. 얘는 퍼슨과 그의 팀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내지, 시험도 내지, 그치? 그치? 여기 있는 데마고 엮어가지고, 다음 중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 다른 하나만 고르세요. 이런 거. 어? 그 다음에, 여기 디컴퍼스. 얘는 자동사야. 자동사는 해석을 재훈이가 아주 잘 하더만. 자동사는 밑에 빠지 말아봐. 자동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싫어. 오. 맞아요. 지가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하는 걸 해석했으면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아주 핵심을 얘기했어. 자기가 하는 거야. 잘 봐봐. 얘랑 얘의 차이는 목적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야.
그거는 문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얘랑 얘 차이는 이 동사가 주는 영향을 계산해요. 얘는 주어한테 줘. 얘는 목적어한테 줘. 그 차이야, 자동차야, 타동차. 너는 궁금하지 않았어? 자동차, 스스로 자차인데 도대체 왜 스스로야? 그지? 그게 이 숨은 뜻이 있었던 거야. 나한테 영향을 줘. 지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수동태가 아니면 불구하고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돼. 분해되는 거. 그럼 얘는 수동태 돼야 안 돼?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동태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걸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이미 이렇게 영향을 줘. 이미 되고 있다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얘랑 병렬인 거 체크하시고, 그죠? 이게 있다 했거든. 그 수동태인 것도 체크하시고, 그죠? 됐슈? 우리 소윤쌤께서 현영이 잘 부탁한다고 하시던데. 너무 잘한다고. 어느 분이 이렇게 막 해달라고 부탁하신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잖아. 아니,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줘. 근데 형이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렇게 나갈 거야. 왜냐면 수업에 문제가 없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수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여기 읽어봅시다. 이건 제가 example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따왔어요. 정보가 좋아가지고. 업사이클 효과는 겉보기에는 쓸모없는 물건이 일상생활을 위해 유용한 완전히 다른 어떤 것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업사이클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잘 봐봐. 내가 독해 수업을 할 때 정규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건데 뭘 많이 강조하냐면은 고3 지문 가면은 고3들 지문 가면은 지금 고2 애들은 선행으로 고3 지문으로 수업을 한단 말이야. 알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도 해석을 잘 못해. 지문 자체가 어려우니까. 막 3년 4년 이렇게 살다 왔어.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맨날 100점이야. 근데 해석을 못하는 지문들이 종종 나와. 그래서 나는 보통 답을 찾거나 흐름을 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도 답을 찾는 과정이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만 가르쳐줘. 정규 시간에.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할 때 내가 얘를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 왜 강조하냐면은 얘는 이거야 아니면은 이거야. 이거야. 같은 흐름으로 갈 거야. 같은 흐름으로. 사실 질문이 잘못됐어. 얘는 이거야 아니면은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그치? 근데 얘는 이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 내가 여기 앞에 걸 다 놓쳤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가 해석이 되면은 여기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얘를 믿고 가면 돼. 그냥 같은 흐름으로 가니까. 그러면 얘가 같은 흐름이라는 거는 얘를 통해서 뭘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냐면은 단순히 얘를 순전의 연결사로 바꾸는 문제도 낼 수 있지만 여기를 빈칸 문제를 내거나 순서 흐름을 흐름 문제를 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같은 흐름이니까. 설령 얘가 다른 흐름이어도 상관없어. 왜? 논리로 알 수 있으니까.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지? 그 다음에 타이어의 업사이클링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건 내용이 지금 나올 수 있어. 분해되거나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겠죠? 이거는 내용 일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만 쉴까요? 네. 네. 좀만 쉬었다가. 아니, 열받는 게 뭐냐면은, 맨날 나 초등학교 때, 가정통신문, 그거 받으면은, 통지표 받은, 성적통지표라 그러나, 그거 받으면 거기 맨날, 주의가 산만하고, 맨날 쓰이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좀 안 적어주면 안 돼? 아니,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주의가 산만하고. 아니, 엄마가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지? 난 그때 맨날 좋은 말만 썼었는데.
부르는 거야? 나 화나지 않냐고? 자, 봐봐. 그것이 자원의 훌륭한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훌륭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What a great use of resources 강조하려고 앞부분 한 거지. What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호가 없는 형태죠. 근데 얘가 이제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What a great use of resources 이렇게 감탄문이. 우리도 마카로니 현상 레알 팩트. 뭐가 레알 팩트인데? 그 뒤에 그 다 생각된 거잖아, 그지? 야, 그것도 정말이야. 레알 팩트. 그거 정말이야, 그지? 생명이 된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농담으로 번쩍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언어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언어가 발달이 돼.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밥 먹었어? 네. 봐봐, 이렇게 대답하잖아. 네, 밥 먹었어. 이렇게 대답 안 하잖아. So do I. 이러잖아. 그지? So am I.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똑같은 거예요. 뭐 하고 싶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은 확인했어요? 신발 밑창 만드는 거였어? 읽어봤어? Along with small everyday items, a much bigger thing can also be upcycled. Even old buildings that cannot be used for their original purpose anymore. Cannot anymore. 체크하시고. 작은 일상생활의 그 아이템들로서 아이템들을 과 더불어 이렇게 했어요. 아이템들과 더불어 much bigger 훨씬 더 큰 물건들이 또한 업사이클 될 수 있대. 야, 봐봐. 지금 위에 부분에서는 지금 이 한 문장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돼. 그 위에는 작은 물건으로 업사이클 했나 보네? 그지? 그러면은 또한 큰 물건도 업사이클이 될 수 있대.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큰 물건 업사이클하는 과정을 얘기하겠네? 그럼 그 말인 즉슨 여기는 윗단락하고 순서는 문제되기 딱 좋겠네? 여기는 어소가 진 거예요. 어소.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 36, 37, 38, 39번 문제 잘 풀려면은 이런 부사 표현은 민감해져야 돼. 알겠어? 즉, 얘도 부연 설명이야. 즉, 이 bigger thing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심지어 오래된 빌딩도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빌딩이 어떤 빌딩이냐? 사용될 수 없는, 본래의 목적으로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오래된 빌딩을 얘기하는 거야. 훨씬 더 큰 물건들이.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어 없죠? 그 불완전한 문장을 체크하시고, 관계대명사는 항상 제일 먼저 구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는 구조만 체크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겠지만, 고3 때부터는 구조 체크와 더불어서 해석도 해봐야 돼. 왜냐하면 내 눈에는 완전해 보이거나 불완전해 보이는 문장일지라도 해석을 해보면 그게 다를 수 있거든. 근데 내 눈에는 완전해 보여. 그래서 감기 부산 써도 틀렸어. 불완전했던 거지, 해석상. 그리고 내 눈에는 불완전해 보여. 그래서 관계대명사 썼는데 완전하네. 예를 들면 자동사 같은 거. 자동사를 써놓고 우리한테 마치 타동사처럼 혼란이 되게끔 거기다 써놓는 거야. 근데 해석상 자동사 어떻게 해석해야 돼? 소음자처럼 해석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해 보여. 그럼 그걸로 한정 할 수 있겠지. 그래서 the German government show us an excellent example of this with a former steel plant that closed in 1985. 독일 정부는 보여줬는데 우리에게 사용시킨 거지?
우리에게 훌륭한 예시들을 보여줬대. 이것에 대한 훌륭한 예시를 보여줬대. 뭘 가지고 보여줬나? 이전 철강 공장. 근데 어떤 공장이야? 1985년에 문을 닫은 예전 철강 공장을 통해서 이 예시를 보여준 거야. 딱 봐봐. 크지? 철강 공장이래. 클 거 아니야. 그치? Rather than destroy the plant's buildings or abandon the entire facility, they decide to give it new meanings as a series of useful public structures. 그 공장 빌딩을 파괴하거나 전체 설비를 내다 버리는 것 대신에 내다 버리기보다는 걔네들은 그치? 걔네들은 결심했는데 to give it 그것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누구겠어? 스틸 플랜트 얘기하는 거지? 그 공장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야. 뭐로써? Series of useful public structure 굉장히 유용한 공공 구조물의 일종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준 거야. 그쵸? Many of the buildings kept the original shapes. 그 빌딩의 상당수 부분은 그것의 본래의 모양을 유지했지만 받았대. With extra equipment. 추가적인 장비들, 설비들을 받았대. 그리고 또 뭘 받은 거야? 새로운 디자인을 받은 거야. 어디에? In the surrounding area.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디자인을 준 거야. 그지? 예를 들면 Old gas tank became food spot divers. 오래된 가스 탱크가 뭐가 된 거야? 풀장이 된 거야. 누구를 위한? 다이버들을 위한 풀장이 됐대. Concrete walls of iron storage tower were turned into ideal training fields for rock climber. 철제 저장 타워의 콘크리트 벽이 변한 거야. 뭐로 변한 거야? 이상적인 훈련 공간으로, 훈련 필드로. 누구를 위한? 락클라이머, 바위 완벽한. 그지? Can you build a building for melting metal even now? Viewing platform with a gorgeous 360 degree view? 믿을 수 있나요? 대처를 생각해 보지. A building? 뭘 위한 빌딩이야? 철을 녹이기 위한 빌딩이 현재 뷰잉 플랫폼이래. 전망대래. 뭘 가진 전망대야? 360도 광경의 훌륭한 360도 광경을 가진 전망대라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The final result, 마지막 결과는 is the landscape park. 이게 발음 못하겠어? TV 모드. 마지막 결과물은 어떤 랜드스케이프 파크 이거래. 발음 못하겠어요. It has almost 578 acres of land filled with gardens, cycling paths, and pretty light at night. In addition to its creatively repurposed buildings. 얘는 가지고 있는데 570 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야? 가든이나 사이클링 패스나 프리티 라이트로 가득 채워진. 그지? 게다가 뭐로 가득 채워진 거야? 창의적으로 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빌딩을 포함해서. 그지? This park proved that 이 공원은 증명했어. 뭘 증명한 거야?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거야. 근데 뭐가 가능한 거야?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지. 뭘 보존해? 그 장소의 헤리티지를 보존하는 것이 돌리구나. 돌리구나. 그걸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대. 뭐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헤리티지까지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대. 되셨죠?
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삼겹살 먹고 싶다. 피자가 좋아? 치킨이 좋아?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형은? 아니, 말라가지고. 먹는 거, 나도 먹는 거 별로 안 좋아, 말라처럼. 먹는 거 별로 안 좋아. 치킨? 두 개 먹으면 배불러. 형이, 너, 형이 너도 그러지? 아니야? 치킨이 좋아? 피자가 좋아? 둘 다 좋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며. 못 고르겠죠?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수준이에요, 그죠? 못 고르죠. 비영이는? 네? 치킨 좋아? 피자 좋아? 몰라요. 둘 다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뭘 좋아하면 되지? 좋아하는 게 없어요. 네? 워치 비건. 비건과 강조 표현이지? 아까 써줬지? 여기 뭐 쓰면 안 돼? 메아리 쓰면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수응 대체크 하시고 봐봐. 더 큰 물건들이 업사이클 하는 게 아니잖아. 업사이클 되는 거겠지, 그치?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사 체크 하시고, 그죠? 여기 불안전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사용식 동사 체크 하시고 I, O, 얘가 D, O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주격 관계사 체크 하시고 주어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 시제 체크, 이거 완벽해. 얘 시점부사고 완벽한 명백한 과거 시점 부사구죠? 그래서 내가 밑에다 정리까지 해놨어, 이렇게. 그치? 얘는 과거랑 어울리는 거. 얘는 누구랑 어울리는 거? 현재랑 어울리는 거 정리해놨어.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뭐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동사 원형 쓰는 거. 혹은 또 동사 원형. 그치? 동사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여기 V1, 여기 V2, 병렬, 동사 원형 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decide는 목적으로 투구정사를 가능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이시 지칭하는 대상 찾으시고, 얘도 사용식으로 썼지? I, O, D, O. 이 이시 지칭하는 대상 찾으시고, 그 다음에 얘랑 병렬이지, 그지? 이 캡처랑 병렬이지. 그 다음에 얘 for instance를 통해서, 잘 보세요. 잘 봐봐. 아까 오래된 빌딩 얘기했지. 그러고 나서, 새로운 예시로, 아, 아니다. 미안해요. 오래된 빌딩 얘기하고, 그게, 원래 모양을 유지한 채 새로운 장비나 새로운 디자인을 가졌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앞에 나온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런 추가 설명에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은 순서 문제는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딱 끊기는 거야. 그렇겠지? 여기서부터 딱 끊어가지고 연결사 문제 체크하시고 이 순점의 연결사 여러분 외우고 있잖아. 그거 외우시고 마찬가지로 얘는 부사예요. 콤마 이쪽도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콘크리트 벽이 변하는 거잖아. 다른 대상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대시 생략되고 얘가 주어인데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얘가 지금 주어가 단수라서 여기는 단수동사 썼지? 이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잘 봐봐. 이 570에이커의 땅이 채우는 거야? 채워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PP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공원이 입증했는데 뭘 입증했냐면 이거를 입증한 거야. 여기서 얘가 목적어절을 쓰였지. 그러면 얘가 항상 얘랑 비교해야 돼. 그지? 근데 얘 지금 여기 구조가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하지? 그래서 얘 쓸 수 없어. 그지? 그 다음에 if to 가져진 조건이지? 그지? 그것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변환 포인트.
얘는 아까 얘기했고 제목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커다란 문체도 업사이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지금 큰 물건이 업사이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두 개를 얘기했어. 오래된 빌딩과 오래된 가스탱크를 설명해줬잖아. 그치? 얘네를 설명했다라는 거는 마치 인물과 인물 어떤 등장인물을 소개한 것과 같아. 등장인물이 나오면은 항상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특징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한 행동을 가지고 내용일치 문제를 낼 수 있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갖는 특징이나 어떤 뭐 구조 같은 거를 서로 크로스 시켜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야. 함정을 파서. 그지?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은 뭘 많이 봐야 돼?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돼. 그리고 봐봐. 여기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부수고 버리는 거는 환경적으로 도움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이 내용 자체가 업사이클이 좋은 이유가 뭐였어? 환경 친화적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주제에 반하는 거야. 주제에. 그치? 주제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주제에 반한다는 건 주제랑 관련이 있는 거네. 반대되는 내용이지만. 그치? 그러면서 어법적인 것도 물어본 거야. 선수용 문제 얘기 딱 좋아. 내가 얘기했지. 선수용 문제 내는 타입이 두 개가 있다고. 1번 완전히 구문적인 거 물어보는 거. 어법적인 거. 더 플러스 비역급, 더 플러스 비역급. 혹은 소대 구문. 혹은 이때 강조 구문.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구문을 강조하는 거. 두 번째 주제랑 관련된 거. 근데 만약에 그 두 개가 결합이 돼 있어. 이거 완전 그냥 허수로 내겠다는 거야. 물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길어? 나 배고픈데. 밥 먹었어? 먹었어. 밥을 뭐 먹을지 생각을 해야 돼. 화장실 밥 먹었어? 먹었어. 밥 먹었대요. 밥만 먹었어? 밥이랑 물만 먹은 거야? 세영이는? 저 미술에 갔어. 오! 돈까스 먹었어? 네. 그럼? 그 규동? 네. 아니요 그거 먹었어요. 우삼겹 그거. 김치로. 아 덮밥 같은 거? 네. 김치전. 김치전? 네. 김치 놀라도 안 먹어. 여기서 여기서? 설마? 이 김치전 여기 홍닭 거기서 먹는 거야? 집에서. 집에서? 아 부럽다 씨. 아 김치전 나 엄청 좋아하는데. 너 바삭바삭하게 구워 먹는 거 좋아해? 아니면 흥분분한 거 좋아해? 바삭. 나 바삭바삭. When artists add their own pretty touch, things t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are reborn as beautiful work of art. 여기 문장 되게 예술적으로 표현했어, 그렇지?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의 창조적인 손길을 더해야 돼. 물건들인데 어떤 물건들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지금 목적어 없지? consider A, B 구조잖아, 그치? 오형식으로 목적어, 목적보호 구조인데 지금 목적어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그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이 재탄생된대. 뭘? 아름다운 작품으로. 예,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The giant picture made from trash by environment artist Tom Daner. Tom Daner. 아, 환경 예술가인 Tom Daner에 의해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거대한 그림은 그런 종류의 하나예요. 그치? Of course, 자세히 보면, this brightly colored creation looked like a mix of mess of broken plastic, an
unwanted toys and bent wires. 즉, 그 모든 것들이 cannot be recycled. 재활용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밝게 색칠된 물건이 보이는데 짬뽕된 부서진 플라스틱과 별로 탐탁지 않은 장난감 구부러진 와이어로 와이어의 어떤 짬뽕으로 보인대. 가까이서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야? 재활용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이래. 그러나 멀리서 보면 멀리서부터 They appear to blend together into marvelous landscape or other paintings. 걔네들은 appear to blend. 섞이는, 함께 섞이는 것처럼 보여. 뭐로? 훌륭한 어떤 랜드스케이프나 다른 그림들로 섞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멀리서 보면. 어? 멀리서 보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동의해. 한번 동의해. 이거 말 끊어본 적 어디까지 하는지 까먹을 뻔했지. There is also an artist who showed that even disposable cups can be reused as artist materials. 또한 뭐가 존재한대? 예술가가 존재한대. 근데 어떤 예술가야? 보여주는 예술가가 존재한대. 뭘 보여주는 예술가? 심지어 일회용 컵도 재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술가가 존재한대. 뭐로써 재사용돼? 예술적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술가가 있대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리치라고 할게. Rich has turned his coffee cups into brilliant artistic heavens. 리치는 바꿨어. 사용된 컵을, 커피컵을 뭐로 바꾼 거야? 뭐로 바꾼 거야? 훌륭한 예술 전시물로 바꾼 거야. After cup is used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컵이 사용되고 난 후에 그녀는 paint a unique design on it and hang it with many other paints. Other painted cups in front of a window or printed crown. 그녀는 독특한 디자인을 그 위에 색칠을 한 거야. 컵 위에. 그리고 그것을 내다 걸었대. 뭐와, 뭘 가지고 내다, 뭐와 함께 내다 건가? 많은 다른 색칠된 컵들과 함께 창문이나 아름다운 뒷배경 앞에 걔네들을 걸어놓은 거야. 그지? These work from which and thinner are not only pleasing to the eye, but they also naturally provoke an interest in environment conservation in people. 이러한 작품들은 누구로부터의 작품이야? 데이너나 리치로부터의 이러한 작품들은 뭐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불러일으킨대. 흥미를. 환경 보존.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대. 됐어요? 그럼 얘는 업사이클된 물건이 갖는 기능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네. 마지막에 첫 번째, 눈에 즐거움을 준다. 두 번째,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지. 자, 봅시다. 이 내용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얘기 안 했나? 아, 얘기 안 한 것 같아. 자, 봐봐. 지금 이 문장이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아, 그러니까 이제는 예술가들도 업사이클 하겠구나 라는 게 예상이 돼야 돼.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이 단락의 핵심 문장이에요, 여기가. 왜? 앞에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에서 작은 물건, 큰 물건 업사이클 한 거였지. 근데 얘는 예술가들이 중고품을, 이미 사용된 물건을 업사이클 한 거야. 그리고 쭉 그래야지만 해. 그지? 주격관계사가 아니라 목적격관계사지. 여기 목적어 없었던 거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가고 나면 이제 얘 주어가 동사가 여기 나오지. 이거 체크. 복수. 그 다음에, 그 자연 피처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핑키 쓴 거야. 메이킹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 복수 주어의 동사 여기 있지? 복수 동사의 체크. 그지? 그 다음에 색칠된 거지? 크리에이션이 색칠하는 게 아니잖아. 컬러링이 아니라 컬러링이지. 그 다음에 부서진 플라스틱이지? 플라스틱이 부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부러진 와이어지? 와이어가 구부리는 게 아니라. 그지? 그 다음에 주격관계사 주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연결사 체크하시고 아까랑 똑같은 거야. 더 이상 상황을 설명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other 플러스 복수명사. 복수명사 썼지? S 붙였잖아. 그지? 그 다음에 also an artist. 얘가 주어지? 얘 도치. 단수동사. 그지? 그 다음에 단수동사.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단수니까 얘도 단수동사 썼지? 그지? 그 다음에 사용될 수 있대. 제한형 컵이 사용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사용되는 거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얘 받은 거지. 지금 얘 받은 거 맞아? 얘는 얘 받은 거 맞아? 단수라서 여기 댐 쓰면 안 되지? 그지? 그럼 얘 똑같이 받았는데, 잘 봐봐. 여기 단수동사지. 그지? 얘도 단수동사 쓴다, 그래서. 죄송. 여기랑 관계 없어. 여기, 그지? 단수공사, 단수공사. 그지? 맞잖아, 경렬이. 그지? 그 다음에, 컵이 색칠된 거니까 PP를 써줬고. 그 다음에, these works. 주어, 여기 동사. 스위치. 그지? 만약에 제목이나 요지 문제로 나온다면 예술가의 손길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겠지? 예술가의 손길을 통한 일회용 제품의 재탄생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요지는 뭐야? 버려진 쓰레기를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지? 요지가. 뒤에 있어요 혹시? 네.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끝난 척 했죠? 오늘 다 끝나겠습니다. 다행이다. 배가 너무 좀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잖아. 그지? 세워놔야겠고. 이거 코 내려봐. 나지? 튀김 냄새. 가려야겠다. 참아야 돼. 이제 안 더워? 네. 와우, 잘한다. 자, as you can see, 너도 봤듯이, 너도 볼 수 있듯, creative thinking has the power to make many positive change to environment. 창의적 생각은 힘을 가질 수 있대. 근데 뭐 하는 힘이야? 뭐 하는 형성 용도. 많은 긍정적 변화를 만들 힘을 가질 수 있대요. 어디? 환경에. By giving all products more value. 사용식으로 쓰였지?
오래된 제품에 더 좋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평가를 줄일 수 있대. The amount of waste, 쓰레기 양을 어떠한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그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주격방에서 다시 그지? 리사이클링보다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대. So what would you say to Jamie now as he decides what to do with his cans? 그 깡통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려고 할 때, 이제는 제이미에게 말할 수 있겠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뭐 얘기하는 거야? 업사이클링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마도, he could upcycle them to make lanterns, toys, sculptures for his friend and family. 그의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조각이나 장난감이나 랜턴을 만들기 위해서 업사이클을 할 수 있을 거래. 그가 이제는. The options are endless and all he needs is a little creativity to think of them. 옵션은 무한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창의력이에요. 근데 뭐 하는 창의력이야? 그것들을 생각하는 창의력이라는 거지. 같은 방식으로 stop and think. 멈춰서 생각하래. Before you throw something out. 내다 버리기 전에. 누가 알아? Maybe you can turn that trash into treasure. 쓰레기를 보물로 바꿀지 어떻게 알아? 이게 나왔네. From trash to treasure. 이게 이 본문의 제목이었잖아, 그지? 자, 봅시다. Why, ing, 뭐 이런 거 너무 쉽고 자형식으로 썼습니다. 누구에게 뭐뭐를, 그지? 그 다음에 예측을 해줘야 되지? 선행사가 단수지, 그래서 단수동사 쓴 거야. 그리고 예, 입은 비교급 강조 표현, 그지?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이에요. 봐봐, 이 올이 모두라고 해석되는 단수 체크했어. 이거 체크, 중요해. 얘는 목적격 관계되면 사실 그가 필요한 모든 것, 그지? 그가 필요한 모든 것, 그지?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지? 잠깐만. 이거 됨. 체크하시고. 이수로 써도 안 되고, 저 됨의 지침 대상을 물어볼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맨 마지막에 얘를 읽으세요. 로직 플로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얘가. What he should do.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때, 충고하는 건데 지금 what he should do를 what to do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의문사 투정사 명사 두로 쓰인 거야. 의문사 투정사가. 그치? 그래서